LG 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 혼자일 때도 오뚜기 피자, 함께일 때도 오뚜기 피자, 축하할 때도 오뚜기 피자. 완전 맛있어. 피자도 오뚜기로 즐기세요. I can run it in the headlights. Let's stumble by all your charm. And I feel so damn lucky to have you on my arm. Handling 않는 편안함, Simmons. 탄핵 심판 결론이 네 번 남은 시점에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갑자기 앞으로 한 달은 더 변론해야 한다고 나섰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녹취 파일 2,000개의 내용을 확인해봐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또 다른 지연 작전이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외부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친박계는 이른바 태극기 집회를 지지하는 토론회를 열고 탄핵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보수파를 결집시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야당은 주말 촛불집회에 직결해 조속한 탄핵 인용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특검이 일정 유출을 이유로 대면 조사를 거부한 박 대통령 측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확인 결과 특검팀이 유출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양측이 일정 협의조차 못하면서 이번 주 대통령 대면 조사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삼성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구속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부적절한 처신이 논란입니다. 억대의 연봉인 이사장 자리를 유지하려고 휴가를 쓰고 급여도 받고 있는데 사실은 코너에서 따져봤습니다. 부산 정관신 도시에서 변압기가 폭발해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2만 2천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기며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가계 대출이 3년 만에 최소 증가폭을 기록했지만 자영업자 대출은 배 이상 늘었습니다. 빚내서 빚 갚는 자영업자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두 가지 유형의 구제역이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구제역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로 격상했고 전국 86개 가축시장을 잠정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 1년. 입주업체 상당수는 도산 위기에 놓였고 천여 명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30년 동안 잘 회사를 흑자로 운영하다가 지금은 빚을 진 그 심정은 말도 못합니다. 실제 피해액은 1조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대통령 대면 조사 연기, 변호인단의 무더기 증인 증거 신청, 여권의 태극기 집회 띄워주기 공세, 어떤 그림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분위기입니다. 그 그림에는 오늘도 더 뚜렷한 윤곽선이 그어졌습니다. 탄핵 심판 변론을 맡은 대통령 변호인 측이 꺼낸 말 때문입니다. 아직도 한 달은 더 심리를 해야 합니다. 박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나올지, 나온다면 언제 나올지를 늦어도 14일까지는 밝혀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대통령 측이 대통령 직접 출석카드로 지연 작전을 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입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은 최종 변론이나 대통령 출석을 얘기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따져볼 것이 많아 한 달은 더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가 실제 운영한 회사로 알려진 WK 직원의 컴퓨터에서 녹음 파일 2,200여 개가 나왔는데 이 내용을 일일이 확인해봐야 한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최 씨 밑에서 일한 직원들끼리 통화하거나 회의한 내용을 녹음했는데 이들이 최 씨를 이용해 이권을 챙기려다 실패하자 악의적으로 사건을 왜곡해서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만들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게 대통령 측 주장입니다. 오늘 변론에서 대통령 측은 고영태 씨 대신 증인 신문을 벌이게 된 K스포츠재단 직원들에게도 최순실 씨를 이용하지 않았냐고 거듭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증인신문을 통해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드러난 상황에서 헌재가 대통령 측의 이런 의혹 제기를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네, 오죽하면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대통령 변호인들에게 야단치다시피 신속한 진행을 주문했겠습니까? 하지만 뭐라고 해도 변호인단의 시간 끌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오늘 헌재에 나온 조성민 전 WK 대표는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었습니다. 1시간가량 걸린 대통령 측 변호인단 신문에서 재판부는 10번이나 말을 끊고 주의를 줬습니다. 액수가 얼마인지를 비롯해 회사 직원들 월급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너무 지엽적인 걸 묻는다고 지적하고 이미 답변한 내용을 반복해서 묻지 말라거나 질문 내용을 재판관도 이해 못하겠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 측이 본인들에게 불리하다며 증거로 채택되면 안 된다면서도 검찰 조서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이 이어진 대목에선 강일원 재판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면서 왜 자꾸 대통령에게 불리한 걸 확인하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자 어떤 질문을 할 건지 재판부가 미리 확인하고 허락하기도 했습니다. 증인 숫자 늘리기에만 집착한 나머지 꼭 필요한 증인이 아닌데도 불러놓고 시간만 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변론에서 재판부는 국회 측 변호인단에도 여러 차례 주의를 주며 효율적인 진행을 유독 강조했습니다. 오늘 출석하지 않은 고영태, 류상영에 대한 증인 신문을 재판부 직권으로 취소하고 앞으로도 해당 날짜에 증인이 나오지 않을 경우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헌재를 향해 야권이 촛불 재집결을, 친박단체가 태극기 물결을 언급한 상황에서 재판부가 양측 대리인단은 물론 외부에도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탄핵 심판 선고 시점을 놓고 이런저런 얘기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재판부의 태도 변화가 눈에 띈 하루였습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새누리당 친박계가 국회에서 태극기 집회를 지지하는 공개 토론회를 열고 보수 결집을 촉구했습니다. 야당은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모레 촛불 집회에 의원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촛불과 태극기의 맞대결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문준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에서 처음 열린 태극기 집회 토론회는 애국가 4절까지 완창하며 시작했습니다. 당원권이 1년 정지된 친박 핵심 윤상현 의원은 주최자로 연단에 올라 졸속으로 탄핵 소추된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자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보수파를 결집시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녀사냥이라는 비유까지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마녀사냥은 중세 천년 동안 벌어지던 900만 개 이상의 마녀사냥보다 더 지독하고 악독한 마녀사냥입니다.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고 했던 김진태 의원은 지금은 싸울 때라며 당이 이제라도 집회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정쩡하게 있다가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 호랑이한테 다 잡아먹힐 겁니다. 당 지도부도 집회 참석을 용인하는 분위기입니다. 임명진 비대위원장은 집회의 자유가 있는데 당에서 뭐라고 하겠냐며 야당이 촛불 집회 나가는 건 괜찮냐고 반문했습니다. 야권은 총력 대응을 다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모레 촛불 집회에 소속 의원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다시 한번 나라의 명운을 촛불을 들고 밝히는 그런 길에 의원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단일 대우를 이루어 주시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야권이 탄핵 소추 이후 손을 놓고 있다며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SBS 문주모입니다. 네, 법조팀 정상엽 기자, 국회팀 문주모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정상엽 기자. 대통령이 뭐 특검의 대면 조사는 안 받았어도 헌법재판소에는 나올 거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이젠 대통령이 그 헌재에 굳이 직접 나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이 얘기가 지금 네.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대통령 대리인단에게 기자들이 물어봐도 뭐 맞다, 아니다 이렇게 확답을 안 해주니까 이게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 대통령 대리인단이 뭐 확답을 해줄 수 없는 이유가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하게 되면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얻는 것은 재판을 조금 지연시킬 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 지지 세력을 모으는 데는 마지막 한 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잃는 것은요, 국회 대리인단이 대통령을 아주 맹폭을 할 텐데 네. 그걸 과연 견딜 수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겠다고 하는 건 이 대통령이 뭔가 이 승부수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그런데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요즘 여론전을 펴는 거 보면은 정말 필사적이라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대통령이 헌재에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소문을 이용하는 면도 사실 좀 그렇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그런 느낌을 예. 받거든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손범규 변호사가 네. 요즘 좀 활동이 많은데 요즘 말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저 언론 매체에도 나오고요. 또 SNS에 글도 올려서 대통령 측의 주장을 지금 퍼뜨리고 있는 거죠.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는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광고도 실렸더라고요. 네. 이게 대통령 측은 이렇게 단순히 재판을 좀 지연시킨 다음에 재판관 몇 명을 섭외하자 이런 단계를 전략을 넘어서서 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이 모든 세력들의 지지를 최대한 끌어모아서 이 헌재를 압박하자 이런 의도가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러니까 이정미 그 권한대행도 오늘 심판정 밖에서 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억측을 삼가해달라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예. 또 이 대통령 대리인단에게 당신들이 주장하고 싶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23일까지 제출을 해달라라고 했거든요. 근데 네. 여기서 23일이라고 지정한 게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 게 이 헌법재판 그 탄핵심판의 일정의 전체 틀을 좀 깨뜨리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도 좀 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3월 13일 이전에 결정이 나올 수 있게 하겠다는 날짜 벌자 이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그 틀을 깨지 않겠다는 의도가 좀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준모 기자. 네. 새누리당 분위기가 요즘 계속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해왔거든요. 며칠 전부터. 근데 새누리당 특히나 친박계는 실제로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보는 건가요? 네, 분위기가 이제 달라진 거는 맞습니다. 네. 그 어제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가 있었는데 그 참석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는 어떤 분위기가 확실히 있더라는 겁니다. 아. 그 이전 같으면은 이제 박 대통령이 억울하다, 뭘 잘못했냐,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 뭐 이런 단순한 기대 차원이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이제 현실적으로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일부 의원들이 공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 어제 연찬회에서도 김진태 의원이 이런 논리로 그 태극기 집회에 다 같이 나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박대출, 이완영 의원 이런 분들이 옆에서 거드는 분위기였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태극기 집회 규모가 커지면은 커질수록 이런 여론을 헌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힘을 모아보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김진태 의원부터 시작해서 태극기 집회 나가겠다는 얘기를 했다는데 야권은 또 토요일 촛불 집회에 총동원령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치권은 얼마나 모일 것 같습니까?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민주당에서는 전체 의원을 상대로 그 빠짐없이 나와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 지도부 그리고 대선 주자들 대다수가 네. 참석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앞서 보신 것처럼 그 새누리당 친박계도 그 태극기 집회에 총집결하자 이렇게 분위기를 띄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김진태 뭐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서 김문수 전 지사 그리고 이인재 전 의원 뭐 이런 그 여권의 대선 주자들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주말이 이제 정월 대보름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집중되기보다는 네. 그 지역에 내려간 의원들이 그 지방 집회에 참석하는 아. 경우가 상당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뭐 의사 표시하는 건 뭐 자유입니다만은 뭐 충돌이라든지 그런 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범 네. 기자 수고했습니다. 정상혁 기자는 잠시 뒤에 얘기 좀 더 나누죠. 네. 네. 박근혜 대통령 측이 대면 조사 시기가 사전에 공개됐다면서 조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서 특검이 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조사 거부를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윤나라 기자입니다. 청와대 측이 SBS 보도를 통해 시기와 장소가 공개됐다며 대면 조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 특검이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 대통령 측의 요구를 수용해 조사가 완료된 뒤 동시에 조사 시간과 장소를 공개하기로 합의했고 이 내용을 언론에 유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특검법상 조사 일정을 공개할 수 있음에도 합의를 지켰다며 청와대 측의 일방적인 연기 통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합의된 내용을 언론에 사전에 공개하거나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고 장소와 시기가 알려졌다고 조사를 거부하는 건 조사 거부를 위한 명분 쌓기용이 아니냐는 비판이 야권에서 제기됐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수수색을 거부하고 조사까지 거부하고 조사 장소와 시기가 밖에 알려졌다는 이유로 대면 조사를 기피하는 것은
그렇게 당당한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SBS 기자협회는 성명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보도를 자신들의 정략적 수단으로 왜곡한 대통령 측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대면 조사 오늘 안 받았다고 끝이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특검은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대면 조사를 연기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일정을 다시 조율하겠다고 했는데 다음 주 조사가 일단 유력해 보입니다. 보도에 임찬정 기자입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 측과 다시 입장을 조율해 대면 조사를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모든 의혹의 정점에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만 특검은 논란이 된 부분은 피하겠다고 말해 대통령 측의 비공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대통령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특검의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 피하여서 조율할 생각입니다. 특검은 대면 조사가 끝내 불발될 경우 수사기간을 3월 말까지 연장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대통령 측이 대면 조사를 계속 거부할 경우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확실한 명분이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대통령이 인터넷 방송 인터뷰에서 대면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특검과의 신뢰가 형성되고 일정이 조율되면 조사에 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아직 일정 관련 협의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밝혀 대면 조사 시점이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자, 다시 정서혁 기자. 특검이 대통령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못을 박았지만 이게 비공개 조사를 그대로 또 하겠다는 거냐 아니면 뭐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는 건지 이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분명 지금 특검의 속이 부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네. 해서 그걸 전부 다 표현할 수도 없는 처지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겠죠. 예, 사실 오늘 저 브리핑 때 이규철 특검보의 그 발언이 예상보다 수위가 좀 낮았습니다. 원래 유감이라는 표현도 좀 빠졌고요. 꼬투리를 잡겠다고 이렇게 작정하고 덤벼든 사람한테 괜한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가 좀 보였습니다. 대통령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뭐 속은 좀 끓지만 그 비공개 조사를 뭐 지금 당장 나는 앞으로 안 해 이렇게 선을 딱 긋기보다는 네. 좀 애매한 표현으로 뭐 자기 자존심도 좀 기고 그리고 또 조율의 여지도 좀 남겨놨다고 봐야겠죠. 네. 그런데 이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치면은 말이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급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 대통령의 그 대면 조사 날짜와 장소가 공개됐다고 해서 그걸로 대면서 일정 자체를 뒤흔드는 건 네. 납득할 수가 없는 핑계 아니겠습니까? 네. 뭐 사실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대통령 변호인은 그 대면 조사 거부 통보를 해놓고 지금까지 뭐 이후에 어떻게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게 딱히 급할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래도 대통령이 직접 조사를 받겠다고 말은 했기 때문에 조사는 받겠지만 뭐 가능하면 좀 늦출 수 있으면 늦추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정을 늦춤으로 해서 대통령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뭔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일정을 조율하는 기간만큼은 이 특검에서 수사 정보가 외부로 나가지 않을 거다라는 네.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대면 조사를 하는 이유가 대통령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 피의자 신문 조서가 탄핵 심판의 증거로 채택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그것도 좀 걱정되는 부분일 거고요. 또 이렇게 줄다리기를 계속 하다 보면은 혹시 이 수사 시점 종료에 좀 임박해서 조사가 이루어지면 이 특검이 그거를 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는데 좀 시간적인 여유가 좀 부족해지는 뭐 그런 상황을 기대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특검에는 오늘 최순실 씨가 자진 출석했습니다. 첫 소환 이후 두 달 보름 만에 스스로 걸어서 나온 건데 무슨 할 말이 있나 했더니 묵비권만 행사하고 있습니다. 특검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전병남 기자. 네,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혼자 와가지고 묵비권을 행사할 거면 왜 자진 출석을 한 겁니까? 안 그래도 기자들이 출석 때 물어봤는데 최 씨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현장에선 격양된 반응도 나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최씨가 자발적으로 온 만큼 입을 다무는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했는데 특검이 한 단서를 내놨습니다. 특검에서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 조사를 앞두고 특검 측의 증거나 수사 논리를 파악해보려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시사한 겁니다. 최 씨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특검이 박 대통령에게 뭘 물어볼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특검 쪽에서도 간보러 왔냐는 아까 그 외침이 맞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군요. 자, 다른 질문입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삼성 합병과 관련된 증언을 했다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문 전 장관은 오늘 헌재의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재판정에서 삼성 합병에 문제를 제기한 의결권 전문위원장의 교체와 관련해서 전화를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위원장인 김성민 한양대 교수의 임기가 언제까지냐고 안종범 당시 청와대 수석이 물어봤다는 겁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움직임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문 전 장관은 안 전 수석의 전화를 김 위원장 교체 요구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내용은 청와대가 삼성 합병 과정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어서 특검도 수사를 벌여왔는데 문 전 장관이 탄핵 심판정에서 일부 시인한 셈입니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SBS 전병남입니다. 삼성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형표 전 장관이 헌재 탄핵 심판에 나왔습니다. 재판관이 직업을 물으니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속된 지 두 달째인데 어떻게 아직도 이사장으로 있는 건지 저희 사실은 코너에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박세윤 기자. 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노후 재산을 다 책임지는 자리잖아요. 네. 큰 자리인데 네. 이사장이 지금 구속돼 있으면은 역할을 누가 맡고 있습니까? 네, 지금 연금공단이 할 수 없이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문 이사장 본인이 결백하다고 지금 못 물러나겠다 이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후임자를 뽑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이 저 공공기관의 수장으로서는 좀 부적절한 처신이다 이런 지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만 해도 블랙리스트 혐의로 구속이 된 바가 있는데 뭐 똑같이 저 결백은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조직에 네.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구속 직후에 사퇴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그 문형표 이사장은 구속이 돼 있으면은 네. 출근 결근 뭐 이런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일일이 좀 따져봤습니다. 네. 문 이사장이 지난해 12월 27일 날 긴급 체포가 됐는데요. 전날부터 네. 지금 1월 13일까지 14일은 주말은 빼고요. 14일이 지금 공가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요. 말일까지 12일은 연차로 처리가 됐습니다. 공가랑 연차 두 개를 합쳐서 휴가를 26일을 썼고요. 네. 그 뒤로 이제 2월 1일부터는 결근 처리된 상태입니다. 아니 근데 공가라는 게 네. 지금 비일공짜가 아니라 공적인 업무 그렇죠. 이런 네. 거 할 때 그 자리를 비워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네. 사실 일반 기업체도 그렇고 그 공직사회도 그렇고 공가 한번 낸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건데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공가를 그렇게 처리하는 게 사실 안 되는 거고요. 예. 연금공단은 적절한 공가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거의 거짓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이 연금공단의 인사 규정을 보면 공무와 관련해서 검찰에 소환될 때는 공가를 쓸 수 있다 이렇게는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문 이사장의 경우에 연금공단에서 본인이 한 공적인 일 때문에 소환이 되면 그때는 공가를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형표 이사장은 복지부 장관을 할 때 벌어진 문제 때문에 구속이 네,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공가를 쓰면 안 되고요. 예. 저희가 인사혁신처에도 물어봤더니 이렇게 다른 기관 혹은 본인이 이전 기관에 근무했을 때의 일로 소환될 때 이때는 공가를 쓴 선례가 없다 네. 이렇게 밝혔고요. 공가가 아니라 개인 본인의 연차를 쓰는 게 맞다 이렇게 확인을 해줬습니다. 누가 준 겁니까 공가는 그럼? 지금 공가를 결제하는 권한이요. 최종 권한이 사실 이사장 본인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셀프 공가 한마디로 이거를 2주를 쓴 셈이고요. 이 결제가 났을 시점에 문형표 이사장이 구치소에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금공단 얘기는 인사 담당자가 문 이사장을 만날 수가 없어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사장을 2주 동안 공가 처리를 해줬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급여는 어떻게 됐나 취재가 네. 됐습니까? 이게 중요한데요. 공가의 경우에는 이 정당한
그 정당한 휴가로 이제 허가를 받고 가는 거기 때문에 네. 급여는 정상적으로 다 나옵니다. 이 문 이사장이 1월 달에 2주 동안 공과를 쓴 덕분에 1월 25일 날 월급을 전액 다 받았습니다. 이 이사장 연봉이 1억 3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따지면 25일 날 한 1천만 원 정도 받지 않았을까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연가를 12일만 쓰고 또 며칠을 또 남겼거든요. 예. 참 꼼꼼하다 싶은 게 이 안 쓴 연차의 경우에는 휴가 보상비라고 해서요. 나중에 또 돈으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장관까지 지낸 고위 공직자의 처신이라고 보기에는 좀 낯뜨거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남자 대학생들이 SNS 단체 대화방에서 여학생을 성희롱하는 사건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번에는 홍익대에서 또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상추, 마늘이 빠지면 안 되죠. 실제로 상추쌈이 구운 고기에서 나오는 벤조피렌, 발암물질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맛이 고소한 삼겹살. 하지만 너무 오래 구우면 왠지 몸에 좋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이 듭니다. 적당히 노릇노릇하게만 익혀서 먹고 있어요. 타게 되면 아무래도 건강도 좀... 실제로 태운 고기와 구울 때 나는 연기 속엔 미세먼지는 물론 각종 발암성 유기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이 가운데 벤조피렌은 대표적인 일군 발암물질로 생선보다 육류를 구울 때 두 배 더 많이 발생합니다. 구운 고기를 먹을 때 각종 쌈, 채소를 곁들이면 벤조피렌의 발암 가능성을 절반 이상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상추를 싸 먹으면 발암 가능성이 60%나 줄었고 양파와 샐러리도 암 억제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늘에 포함된 미리세틴 성분은 암 발생을 65%나 낮췄습니다. 후식으로 먹는 딸기와 홍차, 계피가 들어있는 수정과도 벤조피렌의 독성을 각각 20%가량 낮춰주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벤조피렌은 특히 이제 간독성이 높고요. 채소 중에 들어있는 활성물질들이 발암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육류나 생선을 구울 때 만들어지는 벤조피렌의 양은 안전한 수준이지만 섭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SBS 송인호입니다.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를 두고 매년 2월 22일이 다케 시마의 날이라며 몇 해 전부터 홍보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 홍보 포스터를 내놨는데 처음으로 일본 정부가 제작에 공식 참여하며 노골적으로 나섰습니다. 도쿄 최호원 특파원입니다. 오는 22일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을 앞두고 일본 시마네현이 배포한 새 독도 포스터입니다.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인 것은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분명하다. 한국이 일방적으로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그런데 포스터 맨 아래쪽에 공동 제작자로 내각 관방 영토주권 대책 기획조정실이 포함됐습니다. 직전 제작된 2013년 포스터에는 시마네현과 시마네현 현민회의만 들어있었는데 이번에 일본 중앙정부기관이 처음으로 공식 참여한 겁니다. 포스터 공동제작자에 내각 관방부처가 들어간 것은 앞으로 중앙과 지방정부가 합동으로 독도 홍보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부산 소녀상 설치에 반발해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 귀국시킨 지 한 달. 한일 갈등은 이제 역사를 넘어 영토 문제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타이시토 소류지의 귀국은 미래입니다. 마세요とすれば今後諸案の状況を中で判断し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아베 총리는 양국 갈등을 뒤로한 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의를 위해 오늘 밤 워싱턴으로 출국했습니다. 도쿄에서 SBS 최우원입니다. 중국의 한 화학공장에서 대규모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시 전체에서 불기둥이 목격될 정도로 큰 사고였습니다. 베이징 임상범 특파원입니다. 거대한 화염이 하늘 높이 솟구쳐 오릅니다. 치솟은 불기둥이 도시의 밤을 대낮처럼 밝힙니다. 어젯밤 11시쯤 중국 안위성 퉁링시의 한 화학공장에서 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밤 늦은 시간이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크지 않았습니다. 당직 근무자 2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지만
폭발의 규모를 볼 때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연료창고에서 첫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대형 폭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65명의 사망자를 낸 텐진항 폭발 사고에 이어 지난해에도 화력발전소와 무기공장 등에서 폭발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 안전관리 강화를 지시했지만 대형 사고가 잇따르자 유언비어까지 나도는 등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임상범입니다. 오늘 오전 부산 정관신도시에서 변압기가 폭발하면서 2만 2천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신도시 전체가 하루 종일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KNN 주우진 기자입니다. 한 상가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춰 시민들이 고립됐다 구조됩니다. 이 일대 또 다른 상가입니다. 낮 시간이지만 불이 모두 꺼지면서 상가 안은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이 멈춰섰고 음식점들은 장사를 접었습니다. 제과점 업주는 냉장고 속 빵이, 정육점 업주는 고기가 걱정입니다. 그래 지금 카드 결제도 안 되고 해가지고 손님도 못 받고 있고 지금 냉장고도 냉동고도 꺼져가지고 지금 빵 상태도 좀 불안하고. 대단지 아파트 주민들의 고통도 심했습니다. 보일러가 작동을 멈췄고 전기장판도 켜지 못하면서 집안은 냉기만 흐릅니다. 오늘 같은 날은 전기장판도 안 되고 춥더라도 드란 것다고 해서 TV도 보도 못하고 전기가 안 오니까 아무것도 못하니까 불편하죠. 도로에 신호등도 모두 꺼져 수신호를 위해 교통경찰이 긴급 투입됐습니다. 전력 공급이 중단된 시각은 오늘 오전 10시 반쯤입니다. 전기 공급업체의 변압기 한 대가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신도시 일대 아파트와 상가 등 2만 2천여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변압기 차치일 수도 있고 2차 측 케이블이 열화가 돼가지고 오래돼가지고 될 수도 있고 일부에 추진할 수도 있고 지금 그걸 찾고 있는데 업체는 한전이 설치한 우회 전선을 통해 저녁 6시부터 순차적으로 전기 공급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KNN 주진입니다. 구제역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가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장세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에만 위기 경보를 세 차례나 끌어올렸는데 상황이 심각하군요. 네, 먼저 걱정인 게 발생 지역의 분포입니다. 충청, 전북, 경기 등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건데요. 앞으로도 어디로 튈지 예측이 어렵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O형과 A형 두 가지 유형이 동시에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이 중에서도 A형이 더 큰 문제인데 네. 손은 그래도 이 O형과 A형 두 가지 모두의 예방 효과가 있는 백신이 주로 접종이 되어 왔는데 돼지는 문제가 좀 커 보입니다. 뭐 돼지 백신 접종은 좀 다릅니까? 돼지는 그동안 이 O형 한 가지만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주로 접종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A형 구제역이 돼지한테 옮아갈 경우에는 무방비 상태라는 겁니다. 오늘 대책 중에 열흘간 전국의 가축시장을 폐쇄한다는 조치가 있었는데 이 정도면 소고기 값이나 우유값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네요. 네, 가축시장에서는 주로 이제 어린 송아지가 거래되는데 이 정도로 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하고요. 예전에 구제역 발생 때를 보면 소고기 공급이 줄기는 하지만 또 사람들이 소고기 먹기를 꺼리다 보니까 소비가 위축돼서 가격이 오히려 좀 떨어졌습니다. 네. 하지만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소고기나 유제품값 모두 뛸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AI 사태가 길어지면서 닭고기 공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대형마트 3사 모두 닭고기 판매가를 5에서 한 8% 정도 인상했습니다. 네, AI의 구제역까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지난해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남학생들이 SNS 단체 대화방에서 여학생을 성희롱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죠. 이번에 홍익대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기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홍익대학교 세종 캠퍼스 학생 상담센터에 한 여학생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학교 남학생 6명이 SNS 단체 대화방을 통해 자신을 성희롱했다는 겁니다. 대화 내용에는 여학생을 성적인 대상으로 거론하고 신체 특정 부위를 비교하는 표현이 담겼습니다. 남존 여비가 부활해야 한다며 여성 전체를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남학생들은 학내 특정 소모임 소속으로 불특정 다수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도 이 대학 여학생이 단체 대화방 성희롱 피해자가 됐다며 도와달라는 글을 올리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웃고 떠들고 그랬는데 뒤에서 그랬다는 거니까. 대학 측은 사실관계가 파악되는 대로 학칙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SNS 단체 대화방에 대해 전파 가능성이 있는 사실상 공개된 공간이라며 모욕죄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지난달 은행 가계 대출은 천억 원 늘어나는데 그쳐 최근 3년 사이 증가폭이 가장 낮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자영업자의 대출만 배 이상 늘었습니다. 경기 불황에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인데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가 600조 원을 넘는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빚 갚으려고 또 빚을 내야 하는 자영업자들, 정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동생과 함께 식당 두 곳을 개업한 김모 씨는 계속되는 불황에 폐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업 자금으로 6천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최근엔 빚을 갚기 위해 카드빚까지 새로 받았습니다. 대출 받아보셨어요? 한 달에 돈 엄청 많이 나가거든요. 저번 달에 너무 급해가지고 카드론 500만 원 썼거든요. 애들 뭐 월급은 다 줘야 되고 하니까. 꾸준히 사람들로 붐볐던 신촌 대학가 상권입니다. 최근 들어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매출이 줄어들자 높은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이 하나둘씩 폐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집 건너 한 집 골로 생겨났던 커피숍. 요즘 폐업으로 냉장고와 커피 기계 등 집기를 드러내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음식점과 숙박업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창업 후 5년을 버티는 곳이 5곳 중 한 곳이 채 안 됩니다. 음식점들이 조금 안 된다고 생각이 드시는지 내놓으신 분들이 좀 계세요. 주변만 벌써 한 4군데. 극심한 불황 속에 자영업자들의 부채 규모는 600조 원을 넘을 정도로 불고 있어 가계 부채 문제의 뇌관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경제부 손승우 금융팀장 나와 있습니다. 자영업자 빚 문제라는 게 사실 가계대출하고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데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예, 금리가 관건인데요. 올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1%포인트 올라가면 자영업자의 폐업 위험도가 최고 10% 이상 상승합니다. 대출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빚을 갚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출 규제 때문에 이 금융권으로 밀려난 상인들, 주로 영세 상인들인데요. 이들이 고금리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 그것도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뾰족한 대책이 있기는 한가요? 정부는 저금리로 이제 자금을 지원해준다 이런 대책을 내놨는데 단기적인 처방이고요. 근본적으로는 장사가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쟁이 너무 심합니다. 자영업자 비중이 일본, 독일보다 2배 반, 미국보다 4배가 높습니다. 명예퇴직, 희망퇴직으로 급여 생활자는 줄어들고 자영업자는 늘어나는 겁니다. 장사가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회사에서 나오면 장사밖에 할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무엇보다 고용 안정이 필요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장사를 결심한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그렇죠. 유동인구 많은 곳에 가보면 한 집 건너 치킨집이죠. 그런데 치킨집이 또 들어선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적어도 이런 무모한 도전은 막아야 됩니다. 네. 1년에 106만 명이 창업을 하는데요. 73만 명이 폐업을 합니다. 생존율이 30% 조금 넘습니다. 이 프랜차이즈 여기서 지금 하면 망한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는 컨설팅을 정부 비용으로 지원하는 그런 대책이 시급합니다. 네, 그렇죠. 잘 들었습니다. 네. 평양의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관련 시설로 보이는 건물이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미 본토를 위협하는 ICBM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가만 안 놔두겠다는 강경한 말을 계속 내놓기 때문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하석 특파원입니다. 미국 제임스 마틴 비확산 센터가 공개한 평양 북부 산음동 일대의 위성사진입니다. 가로 66m, 세로 30m의 파란색 대형 건물 지붕에 22개의 길쭉한 채광창들이 보입니다. 이달 초 북한 방송에 공개된 미사일 관련 시설의 내부 천장 모습과 같습니다. 2011년 위성 사진에선 주변이 온통 논과 밭이었고 건물 또한 기초공사만 마친 상태였는데 5년 만에 하나의 단지를 이뤘습니다. 제임스 마틴 비확산 센터는 ICBM 연구시설로 보이는 이 건물 주변에서 잦은 활동이 포착되고
서해 동창리 발사장 부근에선 도로 포장 공사도 있었다며 북한의 ICBM 시험 발사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협상이라든가 대화 테이블의 어떤 그 모멘텀을 완전히 없애지 않는 한도 내에서 충분히 이러한 2월 말부터 3월 달까지 또 뭐 그 다음에라도 충분히 이러한 도발 가능성은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과 맞물려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은 초강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군사력 사용을 포함한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마련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또 북한과 거래한 제3국 기업을 직접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도 도입할 의사가 있다고 말해 전방위 대북 압박을 예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화석입니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내일로 꼭 1년입니다. 입주기업 상당수가 도산 위기에 놓였고 직장을 잃은 사람이 1,000명을 넘습니다. 실질 피해액이 1조 5천억 원에 달할 걸로 추산됩니다. 정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개성공단의 모습입니다. 북한 근로자들을 실어 나르던 통근버스는 주차장을 가득 채운 채 멈춰서 있습니다. 인적이 끊긴 공단은 적막감만 가득합니다. 연간 150억 원의 매출을 올리던 이 의류업체는 1년째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기계와 원자재를 모두 남겨두고 철수한 탓에 주문이 들어와도 물건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공단이 언제 다시 열릴까 기다리는 동안 빚만 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흑자로 운영하다가 지금은 빚을 진 기업인으로서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말도 못하게 억울하고. 협력업체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공단 기업들의 각종 부품을 납품하던 업체 사장은 생계를 위해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거래처를 모두 잃었지만 협력업체라는 이유로 보상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40만 원 이제 지급해주겠다 해서 거절했죠. 황당하고 대리운전을 해도 140만 원 벌 수 있어요.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주기업들의 실질 피해액이 1조 5천억 원 이상이지만 정부 보상액은 5천억 원에 불과했다고 주장합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의 93%는 공단 문이 다시 열려 재입주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SBS 정호선입니다. 자,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이 꼭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순실 사태 여파로 분위기가 좀 주춤했었죠. 그래도 잘 치러야 합니다. 평창 조직위는 준비 착실히 하고 홍보 열심히 해서 성공 개최를 이루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정희돈 기자입니다. 평창올림픽을 1년 앞두고 열린 기념행사에서 2018년을 뜻하는 2018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이 강원도 아리랑을 부르고 올림픽기가 개양됩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평창의 성공 개최를 기원합니다. The Olympic Winter Games Pyeongchang 2018 will open up new horizons. It will connect the people and the pa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the world. 홍보대사인 피겨 여왕 김연아도 동참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온라인 입장 예매 방법을 직접 시연하고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호소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계 스포츠 모든 선수들이 열심히 훈련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만큼 많이 평창에 찾아주셔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화봉과 봉송주자 유니폼도 공개됐습니다. 전통의 조선백자에서 영감을 얻은 성화봉은 강풍과 폭설에도 꺼지지 않게 특수 제작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올림픽이 1년 앞으로 다가오자 평창 조직위의 발걸음도 더욱 바빠졌습니다. 미리 보는 올림픽인 테스트 이벤트를 오는 4월까지 성공적으로 마감하고 9월에는 개폐식장을 비롯한 모든 경기장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최순실 사태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평창은 앞으로 대대적인 국민적 열기 조성으로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다시 한번 최고의 지구촌 축제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SBS 정의돈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여야 대선 주자들이 오늘은 각자의 강점을 알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차별화된 정책을, 안희정 충남지사는 보수층을 향한 확장성을 강조했습니다. 한정훈 기자입니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헌법에 안전기본권을 명시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독립시켜 각각 바다와 육지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는 실행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국가의 무능으로 인해 억울하게 희생당한 피해자와 가족들 앞에서 국민의 안전기본권을 책임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을 엄중하게 약속드립니다. 화마 속에서 초인종을 눌러 이웃을 구하고 희생된 고 안치범 의인 아버지도 지지 선언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어제 보수단체에서 외교안보 강연을 했던 안희정 충남지사는 노인중앙회를 찾아 외연을 넓히는 데 주력했습니다.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제와 노령연금제를 보완하고 일자리와 연계된 복지정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의 OECD 선진국 대열을 만들어주신 우리나라, 우리 시대의 영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지난 6, 70년 동안 입시제도만 고치느라 교육개혁이 실패했다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학교 제도부터 바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대한상의 회장을 만나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SBS 한정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딸 이반카의 의류 브랜드를 철수시킨 백화점에게 트위터로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공직에 있는 대통령이 사적 이익을 챙기려 한다는 논란이 뜨겁습니다. 뉴욕 최대식 특파원입니다. 공화당 전당대회 때 이반카가 입고 나온 15만 원짜리 원피스. 아버지 당선 뒤 첫 인터뷰 때 착용했던 1,250만 원짜리 팔찌. 모두 이반카 트럼프 브랜드 제품입니다. I'm incredibly excited because I want to share with you today some of my favorite styles from fall. 그런데 지난주 한 유명 백화점이 이 브랜드를 판매 부진을 이유로 매장에서 퇴출시켰습니다. 그러자 트럼프는 훌륭한 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끔찍하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And for someone to take out their concern with his policies on a family member of his is just is not acceptable.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언급은 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소송권과 함께 대통령 일가를 둘러싼 이해상충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멜라니아는 성매매 의혹을 보도한 영국 신문사를 상대로 1,600억 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는데 자신의 위치를 사업으로 수백만 달러를 벌 수 있는 인생 단 한 번의 기회로 묘사한 게 구설에 올랐습니다. 영부인 역할을 미래 돈벌이 기회와 연관 지은 겁니다. 윤리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딸의 사업을 비호한 건 다른 유통업체들에게 압박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 인조 속눈썹을 붙일 때 사용하는 접착제의 상당수가 유해물질 범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준치를 2,000배 초과한 제품도 있습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이 20대 여성은 속눈썹 접착제를 사용하다 두 번이나 병원을 찾아야 했습니다. 접착제가 닿은 눈 부위가 심하게 부어올랐기 때문입니다. 빨간 것들이 막 올라와 있어가지고 눈도 되게 붓고 그래서 거의 쌍꺼풀이 있던 게 없어질 정도로 눈이 부었었거든요.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속눈썹 접착제 20개 제품에 유해물질 함량을 조사했습니다. 절반이 넘는 11개 제품에서 피부에 치명적일 수 있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를 초과해 나왔습니다. 기준치에 2,000배 넘게 검출된 제품도 두 개나 됐습니다. 9개 제품에선 유해물질 톨루엔이 최대 415배까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장품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접착 성분인 메틸 메타크릴레이트도 10개 제품에서 나왔습니다. 안검 질환, 또 각막 벗겨짐, 상처 이런 것들로 인해 통증을 유발하고 시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년 전부터 피해가 지적되면서 재작년 10월부터 속눈썹 접착제도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됐지만 업체 상당수는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업체들에게 문제의 제품들을 회수하도록 하고 환경부에 단속과 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SBS 심영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지구촌 축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정확히 36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지금 강릉 아이스 아레나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1년 뒤에 올림픽 쇼트트랙과 피겨 이렇게 두 종목이 치러집니다. 이 근처에 있는 하키센터에서는 조금 전에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국민축제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올림픽이 다가오면서 태극전사들의 눈빛도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한국 선수단은 첨단 과학을 활용해서 사상 최초로 4위 진입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최혜진 기자입니다. 시속 140km가 넘는 북슬레이는 첨단 기술의 경연장으로 한 대에 2억 원인 썰매가 승부에 결정적 영향을 끼칩니다. 불모지에서 사상 첫 메달이라는 신화에 도전하는 북슬레이 대표팀은 국산 썰매로 승부수를 띄웁니다. 현대자동차가 2014년부터 제작한 썰매가 완성돼 지난주 월드컵부터 실전에 가동됐습니다. 원윤종, 서영우의 인체 모형을 이용해 최적의 자세로 탑승할 수 있도록 설계했고 곡선 구간을 부드럽게 돌기 위해 가볍고 유연한 탄소 섬유 소재로 차체를 만들었습니다. 각 트랙의 주요 코너에서의 최적 주행 기법을 제안함으로써 기록 단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헬멧 역시 맞춤형입니다. 선수들 머리 모양에 딱 맞게 제작해 착용감을 높였고 공기 저항도 줄였습니다. 미세한 차이지만 편하면은 이제 스타트에서 좋은 기량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메달 8개로 종합 4위 달성에 선봉해설 쇼트트랙과 스피드 스케이팅 대표팀은 세밀한 비디오 분석으로 레이스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SBS 최희진입니다. 네, 이곳에서 약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이 있는데요. 평창올림픽 테스트 이벤트인 세계선수권이 오늘 막을 올렸습니다. 빙속여제 이상화 선수는 내일 주종목 500m에서 통산 네 번째 우승에 도전합니다. 서대원 기자입니다. 올림픽 2회 연속 금메달에 빛나는 이상화는 세계선수권에서도 지난해까지 3차례나 우승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 경기장에서 처음 치러지는 이번 대회는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올 시즌 종아리 부상에 시달리며 월드컵에서 단 한 개의 금메달도 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상화는 명예 회복을 위해 남은 월드컵 두 대회는 모두 불참하기로 하고 이번 대회에 전념해왔습니다. 올 시즌 월드컵에서 네 번이나 우승한 일본 고다이라 나오, 그리고 오랜 라이벌인 중국 위징과 불꽃 대결을 펼치는데 1, 2차 기록을 합산했던 지난해와 달리 이번에는 단 한 번의 레이스로 순위를 가립니다. 그 전에 일단 너무 잘해야겠다는 이런 부담을 안고 경기를 임했기 때문에 제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자 매스 스타트 우승을 노리는 김보름은 첫날 3000m에서 한국 신기록을 작성하며 6위에 올랐습니다. 평창올림픽 메달 판도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이번 세계선수권은 오는 일요일까지 나흘 동안 열립니다. 8000석 규모의 올림픽 경기장이 첫선을 보인 가운데 관중들은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총 출동한 미리 보는 올림픽을 즐겼습니다. SBS 서대원입니다. 평창에서 사상 첫 승을 노리는 우리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세계 13위 강호 덴마크와 평가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동구 선수가 강력한 중거리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막바지 추위는 내일 더 강해지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9도로 출발해 한낮에도 영하 3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주말까지 추위가 이어지다가 일요일 낮부터는 점차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중북부와 해안지방, 한파특보와 강풍특보가 이어져 있습니다. 밤사이 체감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네, 한편 오늘 많은 눈이 내린 한라산과 일부 호남 지역으로는 대설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모레까지 한라산과 울릉도는 최고 50cm, 호남 서해안 지역도 15cm 안팎의 많은 눈이 오겠고 서울은 내일 새벽까지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눈이 오지 않는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중부 내륙 지역은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겠고요. 남부지방도 오늘보다 더 추워지겠습니다.
정월 대보름인 모레는 호남과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보름달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내셨습니다. 탄핵에 반대한다는 태극기 집회의 목소리나 헌재 변론에 한 달은 더 걸린다는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이나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는 친박 의원의 호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문제는 그 의도입니다. 최순실 사건의 진실을 찾자는 건지, 최순실 사건의 진실을 덮자는 건지, 공정한 탄핵 심판을 원하는 건지, 질질 끄는 탄핵 심판을 원하는 건지,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자는 건지, 자신들의 꼬인 정치 인생을 풀자는 건지 잘 따져봐야 합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땀이 진짜 맛을 만든다. 오, 진기록이다. 진짜 맛있으니까. 역시 국대급이야. 지금껏 본 적도 경험한 적도 느껴본 적도 없던 럭셔리 대형 세단의 귀환. There's nothing like it. Lincoln Continental. 이탈리아의 끝없는 열정으로 가득 찬 페레로 로쉐.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한 로맨틱한 맛. 티아모. 지금 이 순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면 티아모. 페레로 로쉐.